여러분, 지주회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뭐 지주회사, 지주회사, 모든 요즘 대기업들이나 뭐 중소기업들도 다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뭐 난리가 아니죠. 근데 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신문은 정몽준 옛날에 현대중공업그룹 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산재단 이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정몽준 이사장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 지분율을 25.8%로 늘렸다라는 기사입니다. 10.2%에서 25.8%로 확대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지분율이 늘어났어요. 지분율이 그것도 뭐 1%, 2%가 아니라 거의 15%가 확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뭐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뭐 대다수 분들은 뭐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뭐 신주를 배정받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현물 출자를 했고 뭐 이렇다. 근데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한층 커졌다. 이게 이제 신문 기사인데 뭐 이런 신문 기사 백날 봐봤자 잘 이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지주사 전환. 최근에 뭐 이를 지주회사 전환하는 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사주 마법, 뭐 지주사 마법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시가총액은 1,000원이라고 해요. 발행 주식 총수는 100주. 그러면 1주당 가치는 20원이죠. 근데 이 100주 중에서 20주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걸 자사주라고 합니다. 자기 주식. 자사주를 20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이 회사에 1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가 100주니까 지분율은 10%겠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원이니까 지분 가치는 100원입니다. 기타 주주들은 70주를 가지고 있겠죠. 20주는 자사주니까요. 그래서 최대 주주 10주, 기타 주주 70주, 자사주 20주에서 100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주사로 전환할 때 항상 인적 분할이라는 걸 합니다. 인적 분할이 뭘까요? 인적 분할은 회사를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어떻게 쪼개냐? 하나는 지주사로 만들고 하나는 원래 사업하던 사업회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A라 B로 쪼갭니다. 그러면은 회사 가치를 두 개로 쪼갰으니까 두개 회사의 가치의 합은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A 회사가 200원이고 쪼갠 다른 B 회사는 800원이라고 보자고요. 그리고 주식 총수는 똑같이 100주 100주로 쪼갭니다. 그래서 1주당 가치는 A 회사가 2원이 되고 회사 B는 8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존에 자사주가 20주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A에다가 자사주 20주와 그다음 회사 B에 자사주 20주가 생겨야 되는데 그거를 회사 A에다가 몰아주는 겁니다. 이게 법상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분들도 있는데 현행법상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B 회사의 주식 20주를 회사 A가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A 회사, B 회사 두 개를 다 보유하는 거예요. 두개 회사 10주씩 10주씩 보유하는 거예요. 둘다 100주씩 발행 주식 총수가 100주인 회사니까 지분율은 10%, A 회사의 10%, B 회사의 10%겠죠. 그리고 지분 가치는 시가총액이 A 회사가 200원이니까 20원. B 회사는 80원 이렇게 됩니다. 20원 더하기 80원은 100원이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지분 가치 100원에서 바뀐 게 없습니다. 이 회사를 그냥 1,000원이던 회사를 200원, 800원 회사 두 개로 쪼개고 그두개 회사에 대해서 10%씩 보유했다. 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B 회사는 1주당 가치가 8원이에요. 그리고 A 회사는 1주당 가치가 2원입니다. 그러면 1주당 가치가 4배가 높네요. B 회사가. 그럼 B 회사 지금 최대 주주는 10주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10주는 A 회사 40주와 같다는 거. 요거를, 그러니까 4배니까요. 그러니까 B 회사 주식 10주가
A회사 주식 40주간 갔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현물 출자를 합니다. 현물 출자는 뭐냐? 최대 주주가 보유한 B회사 주식 10주를 A회사에 넣는 거예요. A회사한테 B회사 10주는 지금 가치가 얼마예요? 80원이잖아요. 그 80원만큼의 가치를 A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A회사에 어떤 가치를 제공했으니, 출자를 했으니, 회사 A는 최대 주주에게 신주 40주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신주 40주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왜 40주냐? B회사 주식 10주를 넣었으니까 10주에 해당하는 가치가 A회사 40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최대 주주의 A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지금 신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회사 A는 100주에서 신주 발행 40주에서 140주가 됐어요. 그래서 140주 중에 이 최대 주주는 50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5.7%가 됩니다. 자, 다시 제가 다시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35.7%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은 다 끝났어요. 결국은 지분율이 10%였는데 회사 A에 대한 지분율이 증가했습니다. 35.7%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25.7%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배구조가 되게 약하잖아요. 지분율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주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10% 지분율이 35%가 됐다고 그랬나요? 그랬죠. 아니, 25%가 됐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제 15%가 증가한 거 아니겠어요? 이 방법을 쓴 겁니다. 인적 분할하고 현물 출자. 인적 분할, 현물 출자. 인적 분할, 현물 출자. 이게 하나의 지주회사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사주를 이용해서, 마법을 부려서 지분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회사 A는 최대 주주가 회사 B의 주식 10주를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보유하고 있던 20주에다가 10주 더해서 B 회사 주식 30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B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주에 30주니까 30% 지분율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지주사인 A를 지배하게 되고 A 지주사는 지주사 A는 회사 B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회사, 손자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지주사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before and after로 보지요. 회사가 이 인적 분할 현물 출자를 통한 지주사 전환하기 전에 맨 처음 그림을 보시면은 시가총액 1,000원의 회사의 10%를 보유했죠. 그러면 100원입니다. 지분 가치는. 그런데 이 지주사 전환을 통해서 시가총액 280원인 회사의 지분 35.7%를 보유합니다. 그런데 280원 곱하기 35.7% 하면은 이것도 100원입니다.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 모두 최대주주 보유 지분 가치는 1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최대주주가 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왜 비난을 받느냐 하면은 지금은 아름다운 상황을 가정한 거고 자, 인적 분할한 다음에 회사 A와 회사 B가 된다고 그랬죠. 이제부터 최대주주가 이제 작업을 거는 겁니다. 회사 B의 주가를 많이 올려요. 그리고 회사 A의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상장 회사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B 회사 10주가 A 회사 40주와 같은데 만약에 같이 B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A 회사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B 회사 10주가 A 회사 100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율이 뭐50%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40%, 50%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사의 가치를 조정해서 결국은 최대주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회사 가치를 조정해서 그 다음에 현물 출자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많은 뭐 경실련이나 이런 것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해 안 가시는 점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드리면 제가 새로 한번 다시 유튜브를 찍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